대학로의 중심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은 매년 다양한 야외 공연으로 채워지는 대표적인 시민들의 공간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그 공원 곁에 자리 잡은 3층짜리 건물이 바로 예술가의 집입니다.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예술가의 집은 이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인 반원 모양의 아치 창문과 입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.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황갈색 타일로 마감돼 근대 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술가의 집 건물에는 오래돼 보이는 만큼 켜켜이 쌓인 유구한 역사가 존재합니다. 일제강점기 시절, 조선 총독부가 이 건물을 처음 설계했고 이 설계에는 조선 최초의 건축가 박길룡이 실무자로 참여했습니다. 당시 설계의 핵심은 중심적이고 대칭적인 건물을 통해 제국의 권위와 위세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시대를 거쳐가며 건물의 용도는 여러 번 바뀌는데요. 1931년부터 1945년까지는 경성제국대학 본관으로 사용됐고 광복 이후 1946년부터 1975년까지는 서울대학교 본관으로 사용됩니다.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이 관악 캠퍼스로 옮겨간 후 1976년부터 2010년까지 이곳은 문화예술위원회 본관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예술가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과거의 역사를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건물의 코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바로 건물 입구 계단을 오르면 반듯한 기단이 나오는데요. 그 부분에서 확연히 오래된 권위가 느껴집니다. 차량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단 좌우에 설치된 경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차를 탄 채 기단까지 올라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권위자들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 다시 건물의 정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. 한눈에 봐도 출입구를 기준으로 건물의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확연히 다른데요. 출입구가 건물의 중앙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오른쪽에만 유독 곡면으로 돌출된 부분도 있습니다. 왜일까요? 바로 이 건물을 지을 당시 차고와 같은 다른 건물의 기능과 배치를 고려해 출입구의 위치가 틀어졌고 그 상태에서 비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 돌출된 곡면 부분이 건물 외관에 나타나게 됐습니다. 숱한 역사를 견디며 대학로를 지켜온 사적 278호 예술가의 집. 건물은 역사이며 예술이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.